안녕하세요, 홍윤의 사차원입니다. 제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전자드럼이 왔습니다. 제가 이거 빨리 까볼게요. 근데 왜 이렇게 생각보다 가볍지? 내가 생각했던 무게는 이게 아닌데 엄청 가벼워요. 말이 안 되는데. 뭐야? 이게 끝이라고? 아, 지금 이거는 잠시만요. 이게 더러운 것 같은데? 드럼이 왔습니다. 아, 제가 당황한 게 지금 이 박스 한 개만 왔었어요. 근데 한 개 더 왔어요. 와, 엄청 커요, 엄청 커. 제가 지금 조립을 한번 해볼게요. 내 방 이제 한 개 못 쓰겠네. 이게 방음 패드. 방음 패드를 깔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 다음에 헤드셋. 의자가 왔어요, 의자. 드럼 스틱. 그리고 이거는 의자. 그 밑에 받침. 와, 대박. 의자가 그렇게 편하게. 좀. 여튼. 드럼 갖고 드럼 엄청 커요, 엄청. 와, 뭐가 이렇게 많아. 빠르게. 아, 오늘 몸 탈락이. 뭐 있어? 이게 스탠드 같아요, 스탠드. 와, 이거 진짜 박스 보여주고 싶다. 진짜 커요, 진짜. 와, 너무 큰데? 박스만 한 뭉탱이 나오던데. 잠시만요. 그렇지. 답답하셔도 기다려주세요. 제가 처음 조립하는 거라고 답답할 수가 있어요. 아, 몸만 잘 해볼까. 지금 거의 다 됐고 코드 뽑고 있어요. 이제 어댑터만 끼우면 끝! 아, 이거 힘드네. 응? 오! 오 마이 갓. 끝났어요. 이것으로 조립 끝. 아, 이 박스 언제 치울지 모르겠네. 그 취미생활을 만드는 건 좋아요. 하지만 너무 부담되는 취미생활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답니다. 하지만 저는 연습하기 위해서 샀으니까 저는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. 뭐
안 돼도 어쩔 수 없죠 뭐. 이게 제 선택이니까. 여튼 끝.